앞으로도 할 일이 많은 도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시민시장실을 매주 화요일날 열어서 시민들의 민원을 해소하고 또 시민들의 애로사항이 뭐냐 이런 것을 또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는 지금 급속도로 1996년도에 시가 돼가지고 12년 동안에 22여만의 시에서 지금 거의 90만에 육박하는 그런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도시 인프라가 많이 부족하다. 도로라든가 하천 정비라든가 또 공원이라든가 또 학교 시설이라든가 또 산하수도 시설이라든가 도시 기반 인프라가 기본적으로 많이 부족하고 또 지금도 많이 지금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그런 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가 제일 큽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도 당분간은 그런 것이 지속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 용인이 처인구, 기흥구, 또 수지구 3개 구로 나누어서 저마다 특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저 처인구는 수도권 전체 기본 계획법상 지금 자연환경 보전구역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주 농촌 중심으로 농업을 많이 하고 있고 기흥은 또 여러 가지 삼성 반도체도 있고 여러 가지 기업도 입주들하고 또 디지털 밸리도 지금 곧 도성이 되고 있습니다만 신도시와 구도시가 엉켜서 중간쯤 가는 지역이고요. 또 수지는 뭐 아시다시피 완전히 도시 지역입니다. 도시 지역이고 많은 주민들이 또 서울서 사시다 오셨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 우리 3개 구가 지역 특성이 조금씩 다르고 또한 이 동과 서가 서로가 하나의 일체감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시민으로서 같은 일체감을 느끼게 해서 동서 간의 도로도 지금 계속 확충하고 교류도 활성화 도농교류를 활성화해서 우리 농촌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우리 서쪽에 있는 수지 시민들이 가져가서 쓸 수 있도록 하고 또 우리 농촌 테마파크에는 많은 우리 그 서쪽에 있는 도시 학생들이 이쪽에 와서 또 실습도 하고 견학도 하고 이렇게 해서 동서 교류를 원하게 하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규제라는 것이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국제화 사회 아닙니까? 국제화 사회인데 우리나라 전체가 하나의 큰 어떻게 보면 지구촌에서는 지역이거든요. 지역인데 우리 이 지역을 경쟁력이 있는 지역으로 나라를 만들었다 하면은 우리가 이 나라 내에서 수도권이다 비수도권이다 이런 것을 구분하는 보다도 어느 곳에 공장을 입지하고 어느 곳에 산업을 발전시키면은 국가 경쟁력이 가장 향상될 수 있고 또 외국인들이 많이 투자도 할 수 있고 외국인들이 또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도시 인프라를 갖추는 사업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반기 후발 응기로 나눠 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시행되어야 되고 미흡하게 추진되어 오던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 체육 인프라라든가 도시의 또 구시가지가 구각을 뻗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의 우선 외관을 좀 정비하기 위해서 좀 재개발, 재건축도 많이 하고 도시로 진입하는 주요 도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정비를 해서 우선 도시에 대한 이미지를 바꿔나가고 간판 정비도 좀 해나가고 이렇게 해서 새로운 도시로 태어날 수 있게끔 우선 외형적으로 좀 갖춰놔야겠다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